우린 절대 부자교회 아닙니다. 우린 절대 대형교회도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교회였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교회일 뿐입니다. 우리도 영원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를 위해서 쓰임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교회 사랑 기도회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오늘 기도회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가득하게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자비요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갑시다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저는 갈래교회 지금 이제 원로장로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준한 장로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곳에 오셨을 때는 2003년 10월 첫째 주예요. 담임 목사님 오시고 나서 이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행정적으로 보필할 사무국장이 필요하다 해서 저를 지명해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교회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때 제가 대한항공을 다니고 있었는데 사장 얘기를 하고 사표를 내고 그리고 이제 제가 12월에 부임을 해서 사무국장으로서의 업무를 이제 수행하게 되었죠. 교회는 이제 부채로 인해 가지고 이자 갚기도 힘들고 사례비 나기도 힘든 상황에서 일본의 파송교회인 중앙연간교회에서 선교비 지원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자그마치 5억 원을 이 엄청난 부채를 우리는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다 믿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자 그때 수백억을 이렇게 빚져 있는데 거기다 5억을 더 빚진다고 해가지고 그게 무슨 큰 영향을 받겠느냐 이제 그거를 지원해 주기로 의결을 해서 5억을 일본에 보냈어요 우리가 일본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일본 교회의 그 건물주인 제일교포가 있어요. 당시 신한은행의 대주주였기 때문에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부탁을 하라 해서 부채가 많아가지고 이자 갚기가 힘든데 은행을 신한은행으로 해서 좀 이렇게 옮겨 탈 수가 있겠느냐 하고 문의를 드렸어요. 융자를 해주는 데가 일반 시중은행은 없었어요. 그분이 신한은행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의 은행을 갈아타게 해줘서 이자율이 딱 떨어짐으로 인해서 감면으로 인한 혜택을 많이 받게 됐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숨은 뜻을 우리가 또 한번 경험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당시 건축위원들을 세울 때도 매일 새벽기도에 빠지면은 건축위원회에서 탈락해요. 매일같이 새벽기도 하고 매일같이 새벽기도 끝나면은 건축위원회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결정은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됐을 때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한 거예요. 어떤 의견에 따르는 게 아니라 모든 거는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될 경우에만 결정을 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공사하는 과정 중에 하나 어려움 없이 우리가 준공을 하게 됐죠. 2006년 3월 말에 준공을 했어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준공 감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는 봉헌 예배를 드리자. 그런데 봉헌 예배라는 것은 원래 건축된 부채를 다 갖고 아무 빛이 없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봉헌 예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려면은 어느 세월에 우리가 봉헌 예배를 드리냐. 이 부채는 우리가 갚을 능력이 전혀 없다. 이미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빚이 없다. 그래서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아주 그때는 뭐 굉장했죠. 분위기가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마음이 즐거웠고 기뻤죠. 보통 교회는 이제 모든 재정이 들어오게 되면 우선 빚 갚는 것부터 다 모든 재정을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빚 갚아주시니까는 우리는 빚 없는 교회처럼 교회의 일반 재정을 다 선교와 구제와 또 교회 모든 것을 해서 지출을 하자. 본당을 완공을 하고 나서 여기서 대예배를 드리려니까는 그때 1,000명도 안 되는 예수님이 얼마나 여기서 썰렁해요. 그래서 예배 드린 것 자체가 엄청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공간을 이용해야겠다는 단체들이 막 신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중에서 예수전도단이 이걸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치유집회가 있었어요. 치유집회에서도 쓰겠다고 그러고 여기에 사람이 꽉꽉 차서 그러면서 외부에 선화목적이가 어떤 교회라고 하는 게 소문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건물이 처음부터 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해서 어떤 그 베이스에 깔려가지고 많은 영적인 사람들이 여기에 또 무밋으로 와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교회가 그냥 급작스럽게 또 붕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참 놀랍다.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구제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정말 잘 교회가 수행함으로 해서 따름으로 인해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요새 같은 교회에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선한 목적에 뭔가 다르다. 세상 사람들부터 또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된 것 같아요. 교회를 어떤 부담을 갖고 봉사하거나 헌금을 하거나 하는 것은 그건 본인에게도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예물은 기쁨으로 드려야지 하나님이 받으시거든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하면은 주님이 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는 그 기쁨을 갖고 우리가 교회 사랑 기도에 참여해서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네, 교회 사랑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사순절 기간 릴레이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교회사랑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교회사랑기도회가 계속됩니다. 내일은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사랑기도회 맨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사랑 역사관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교회에서 행하신 일들을 그림으로 또 사진으로 또 이야기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기둥기도 게시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전히 우리가 기둥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고백드리고 기도 제목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자리가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시면 귀한 은혜를 누리실 거라고 믿어집니다. 28일은 교회사랑주일입니다. 교회사랑주일에는 건축헌금 약정을 하는 주일이기도 한데요, 이미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이 일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온라인으로 건축헌금 약정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주일까지 기다리셨다가 참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특별히 미리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아래 더보기 칸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링크가 나오는데요, 그 링크를 통해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떠한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다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속에서 헤치고 나온 듯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사랑기도회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교회사랑주일을 앞두고 한 주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갖고 계신데요, 예전에는 두 주씩 그렇게 함께 기도하곤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가 참 이렇게 어려울 때에 저희 교회 가운데 부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이 교회사랑기도회에 오셔서 많은 은혜를 받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이야기들이 건축에 관련된 이야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건축 얘기를 좀 하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건축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우리가 누구죠?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와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지금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지어져가는 집이다, 건물이다, 건축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건축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면 이 건축물이 참 가치 있는 건물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세웠던 그 건물이 가치가 있는지 아닌지를 불로써 테스트를 하실 텐데, 그때 그것이 남아있으면 상급을 받고 그것이 불타 없어지면 부끄러움 중에 구원을 받는 모습과 같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지혜롭고 신중하게
이 건축을 해가자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맨 마지막 16절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건축물로 지어져 가는데 그 건축물이 무슨 건물이냐는 거예요. 16절은 아주 명백하게 그 건축물은 바로 성전이다 라고 말합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이 일은 단지 어떤 교회의 건물을 짓거나 하는 건축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축하고 계신 거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지어져야 되나요? 오늘 말씀에 보면 불타 없어지는 것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불타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집으로 지어지는 것이죠? 여기는 재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좋은 재료들, 불타 없어지지 않는 재료는 과연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한 가지만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에서 나오는 이 성전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는 그 장소를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성막이었죠. 텐트로 지었던 성막이었다가 나중에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을 가리시는데 그것의 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지어져 가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치 있는 그 집으로 지어져 갈 수 있을까요?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 얘기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라고 여쭙고 있는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인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그 부분이에요. 출애굽기 35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희 가운데 있을 거니까 내가 거하는 처소 집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성막이죠. 그런데요, 출애굽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그 부분이 굉장히 생소합니다. 왜 생소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는 그 처소인 성막을 지을지를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설계도를 주세요. 어떤 크기로, 어떤 재료로, 어떤 색깔로 만들지를 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근데 이게 생소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이 생소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나서 이런 재료가 필요하니까 너네들이 그 재료를 가지고 와서 나에게 예물로 바쳐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출애굽 사건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런데 그 원칙이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혼자서 일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실 때 열 가지 기적, 재앙들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철저하게 혼자서 행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이집트의 군인들에게 쫓길 때 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바다를 가르시는데 그 바다를 가르신 일을 철저하게 하나님 혼자 행하십니다. 그리고 쫓아오던 그 군인들을 수장시키는 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혼자 하셔요. 이스라엘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정표가 필요했는데 그 기적과 같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혼자 세우시고 이끌어가십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날마다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의 전적인 혼자 일하심으로 행하신 일입니다. 사막에서 물이 없을 때 그 광야에서 강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게 하신 분은 하나님의 전적인 혼자 일하심의 기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가지고 영원히 지켜야 하는 율법을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직접 써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건네주셨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는 집을 짓겠다고 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들 그 재료 가지고 와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당시에 최대 강대국인 이집트를 들었다 놨다 망하게 하시는 분이셨잖아요. 얼마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국고를 털어서 더 좋은 재료들을 다 가지고 오실 수 있는 분이셨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유랑 중에 있는 이동 중에 있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약간의 재산 중에 있는 그 재료들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산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인 성막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같이 한번 그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35장 출애굽기 35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하고 그 뒤에 하나님이 필요하는 재물 그 재료들이 하나하나 나열되어 나갑니다.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 많이 도와줬으니까 이제 니네들 거 좀 갖고 와봐, 나한테 좀 바쳐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의 집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재료가 모자라니까 너희들이 좀 그 재료를 가져와,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날마다 그 기적을 일으키셨던 하나님이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좋은 재료도 아닙니다, 텐트를 만드는 재료를 가져오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출애굽기 35장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누가 택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택하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여호와께 드릴지니.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갖고 와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너네들 중에 그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가지고 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뒤를 좀 볼까요? 35장 21절입니다 마음이 감동되어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뒤로 쭉 이어서 뭐라 그럽니까? 예물을 주님께 가져왔다. 22절로 넘어갑니다. 남녀 구별 없이 스스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뒤로 쭉 가면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금부치를 흔들어서 주님께 바쳤다. 하나님이 뭘 원하셨어요? 자원해서 마음을 동한 사람이 기쁨으로 드린 걸 원하셨어요. 29절로 가겠습니다. 스스로 바치고 싶어하는 모든 남녀 이스라엘 자손이, 뒤로 가면 뭐라 그래요? 기쁜 마음으로 물품을 가져다가 주님께 바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찾으셨던 건 뭐죠? 그 성막을 지을 재료를 찾으셨던 게 아니고요, 그 성막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셔야 되는데 그 거하시는 장소를 지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진짜로 사용하고 싶었던 재료는 뭐냐면 하나님께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백성들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짓는데 그것을 건축하는 주 재료가 뭐였냐면 그때 쓰여지는 홍색 실, 무슨 가죽, 금과 은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것들로 표현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자원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하나님의 처소의 재료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22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그 금부치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다고 그러냐면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새번역 성경은 번역하고 있어요. 몇 개의 번역이 그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하나님께 흔들어서 바쳤다는 것은 제사법 중에 요제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흔들어 바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 흔들어 바치는 건 언제 바치냐면 하나님 너희들 이렇게 죄짐을 이런 제사 드려야 돼 이럴 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드리고 싶어요 해서 자원해서 화목제물을 드릴 때, 감사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흔들어서 바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35장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마음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하나님 저의 인생 모두가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신 제 삶이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 마음을 드립니다 라고 드리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처소인 성소를 짓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집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건축을 해나가실 때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마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번 교회사랑 기도회 기간 저희의 주제가 뭐죠? 아비에게 묻고 어른에게 들으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 귀로 들은 게 아니고요, 제 삶으로 듣고 저희 인생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마음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신 이야기 하나를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에게는 남동생이 한 명 있는데요, 저하고 1년 6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남동생이 있습니다. 제 남동생이 막 한 살을 만 한 살을 지났을 때쯤에 저희 집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일하시던 그 현장에 폭발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폭발 사고의 현장에 저희 아버지가 계셨어요. 가장 그 폭발하는 그 중심에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전신에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하십니다. 당시의 의술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바로 병원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실 거라던 아버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는지 생명이 연장되어지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지만 그 사고로 인해서 저희 가정에게 허락된 일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 뒤로도 7년이 넘는 시간 중환자실에서 계속되는 수술과 치료를 받으셔야 했어요. 제 동생이 이제 만 한 살 막 되고 제가 만 세 살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니 저는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전혀 기억을 못해요. 단지 제가 제 어린 시절 기억하는 게 있다면 제 그 어린 시절에는 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 아버지는 병원 내 중환자실에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버지에 관련된 기억 중에 흐릿하게 남아있는 게 있다면 병원 로비가 기억이 나요. 병원 로비에 제가 제 동생이랑 같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기억이 흐릿하긴 한데요, 거기 병원 로비를 지키시는 경비를 서시는, 수위를 서시는 분들과 함께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중환자실에 올라갈 수 없고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계시니까 어머니가 아버지를 돌보기 올라가셨은 기간에 저희는 병원 로비에서 엄마가 내려오기를 누구랑 같이 기다렸냐면 그 병원에 경비를 서시는 분들과 함께 있었던 거죠. 또 조금 커지고 나서는 저희가 집에서 있었고 어머니가 병원을 오가셨는데 친구들과 열심히 놀다 보면 친구들을 그 친구들의 부모님들이 부릅니다. 누구누구야 밥 먹으러 와라. 그럼 한 명씩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아직 돌아오시지 않으면 저와 저 동생이 밖에서 어머니가 오실 때까지 기다렸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들려주셨던 저의 아비의, 저의 어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한 가지 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이렇게 놀다가 보면 이렇게 TV도 보고 저희 동생이랑 이렇게 막 놀고 있으면 어머니 소리가 저쪽 방에서, 정말 가난하고 어려울 때예요, 저쪽 방 그 방 안에서 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 어머니 소리가 흐느끼는 소리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랑 저가 그 방 가까이 가서 보면 어머니가 이렇게 울고 계시는 듯한 소리가 들리면 저희가 가서 그 문을 이렇게 열려고 하는데 문이 잠겨져 있어요. 그러면 그 문을 이렇게 두들기면서 엄마, 엄마 울어? 엄마 왜 울어? 이렇게 묻고 하는 거죠. 근데 어머니가 저희 목소리를 듣고 이제 울음을 그치기도 하지만 가끔씩은 울음이 길어지시기도 하면 저희도 그때는 감정이 북풀어서 엄마 왜 울어? 울지 마! 하면서 저희도 우왕 하고 그냥 큰 소리로 같이 울어버렸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지금에서야 알게 된 일이지만
그때 어머니는 그 골방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만 그 마음을 드리고 계셨던 거예요. 저희는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계속적으로 교회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인지도 모르겠어요. 기억나는 건 딱딱한 장자나 아니면 딱딱한 마룻바닥에 어머니가 가셔서 밤을 새고 기도하시고 예배 때마다 기도하시니 저는 졸리니 그냥 그 옆에서 잤던 기억밖에 없어요. 저의 어린 형편은 그렇게 넉넉하거나 형편이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삶을 뒤돌아보면 참 망가질 수 있는 여건이 많았어요. 너무너무 어머니 아버지가 알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이 저희 형제들에게도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있을 수 있었지? 그때 충분히 망가질 수 있었는데, 그때 충분히 우리의 인생은 비참하고 세상을 향한 분노와 세상을 향한 꼬여진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었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 종종 질문하고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근데 마음 가운데 혹시 하고 생각나는 게 있다면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마음을 다 열어서 하나님 내가 드릴 수 있는 거 다른 거 아무것도 없지만 저의 가정은 죽은 것 같은 가정이지만 내 소망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라고 입을 막아가면서 아이들을 들을까 봐 울음 가운데 들으셨던 어머니의 기도가 재료가 되어서 저희 가정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곳을 처소 삼으셔서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일어나는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우리는 지난 오늘까지 포함해서 4일 동안 저희의 그 원로 장로님들의 그 건축 과정에서 있었던 어려움들,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의 이야기를 들었지요? 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요, 너무너무 어려운 생존의 기록 가운데 있던 망할 수밖에 없던 교회에 정말 앞뒤 안 재고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금을 하고 헌물을 했던 사람들의 수고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서 그 교회를 살리셨더라 라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도 같지만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주님께서 제게 들려주신 것은 내가 받은 것은 그들의 헌금이나 그들의 희생이나 재물이 아니고 나는 그들의 마음을 받았다. 단지 그것이 헌금으로 표현되어지고 단지 그것이 어떤 드림으로 희생으로 표현되었을 뿐이지만 내가 받은 건 그렇게 소망 없는 가운데 나를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전적으로 드렸던 너의 선배들의 너의 어른들의 그 마음을 내가 받았어. 그래서 그 자리가 나의 처소가 된 거야. 그래서 그 처소에 하나님이 계시니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를 지금 네가 듣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 위에 지금 너가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교회 사랑 기도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아주 선명한 생각이 있습니다. 너는 너의 부모에게 너의 어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지금 이 자리를 서서 그 이야기의 결과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너는 너의 자녀들에게는 그들이 물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래?
하나님, 저희 교회 이제 그렇게 가난하지 않아요. 보세요, 예배당 한 3천 명 정도도 같이 앉을 수 있는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도 남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건축관도 완공될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남겨주신 이 참 귀한 유산과 믿음의 결과물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관리하고 계속해서 지켜갈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결과 잘 지켜가고 거예요. 저는 잘 그거를 매니지하고 그것을 보호하고 지켜갈 거예요 라고 하는 대답을 원하셨던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로 지어져 갈 때, 하나님 저는 제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이 큰 예배당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저의 인생이 주의 손아래에 있다고 드리는 제 마음입니다라는 그 마음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우리에게 직접, 저도 우리의 부모님께 직접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삶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었던 일들을 통하여 삶으로 들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에게 삶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의 선배들은, 우리 어른들은 세상의 물정에 그렇게 빠르고 민첩하지는 않았지만 나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어. 예수님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삶을 사셨지. 세상의 빠른 결정들 앞에는 느리셨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주님 앞에 순종하기 빠른 사람들이셨어. 세상 가운데 조롱과 멸시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불 속이건 물 속이건, 그것이 망하는 길이건 그것이 미련한 일이건 관계없이 삶을 드리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어른들이고 우리의 부모님이었지. 나는 그때 잘 몰랐어. 어려서 몰랐지만 내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와 우리의 선배들을 통해, 삶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던 건 예수님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예수님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삶의 가치와 헌신과 눈물과 기도였어. 이 고백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이에요. 교회사랑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무슨 기도를 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 저에게 이야기를 주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주십시오.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진, 내 마음을 다 드렸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응답하셔서 내 삶의 처소를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이야기가 저의 삶의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만나는 관계 가운데 이야기로 풀어지는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한국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찬양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사가 너무 귀해서 가사 때문에 이 찬양을 선별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들으면서 가사를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함께 나의 마음 받으소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첫 소삼으소서. 나의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 나의 마음 받으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이 시간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이 시간 먼저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점검받는 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을 살 지혜를, 하나님 그날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 수 있는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 것이 아닌 것이 깨달아지는 믿음이 제게 온전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내 것이라. 하나님 나에게 허락된 내 삶과 내 몸과 내 시간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건축물로 지어져가는 시간입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빛 가운데 불 가운데 우리 인생이 점검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그날에 밝히 드러날 그날에 하나님 아버지 부끄럽지 않는 삶으로 신중하게 아름다운 얼굴로 하나님 채워주는 은혜, 하나님 그 은혜의 깨달음이, 하나님 소망의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심령을 깨트려주셔서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 하나님의 그날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내 삶 내 곳 아닙니다. 하나님 내 시간 내 곳 아닙니다. 내 생명 내 곳 아닙니다. 나의 결혼된 모든 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 선명하게 들려지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그날을 준비하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선명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이 땅에 눈돌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들을 지켜주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시간으로 돌이키는 내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지켜주소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날을 재밌게 하시는 주의 인기심이
담당하게 깨달아주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 두 번째로 3장 16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 시간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찾으시는 그 마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제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거룩한 성소로 지어져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저를 빚으시고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 되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받으셔서 재료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성소로 빚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제 마음을 가져와 주시기를 기도하고 생각합니다. 제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 내 마음이 이것을 고백합니다. 내 시간과 내 삶을 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소로 지어주는 하나님 내 아버지 제물로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온 땅에 하나님 보호하시며 우리 가운데 보아있대 그처럼 하나님, 하나님 성들의 마음을 재료로 사용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들을 하나님 바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성들에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의 성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개인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 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듣기 원하시는 것이 마음에 떠올라지시면 그것을 여러분의 입술의 언어로 구체적으로 고백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들에게,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하나님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선한 목자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다음 세대가 삶으로 보고 듣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소서. 저의 삶의 현장이 다음 세대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눈으로 보고 듣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내려가시고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에게 듣는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현장에서 내려가는 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하나님 안에 남아주시는 하나님 우리로 우리 모든 삶의 현장들이 하나님